안녕하세요. 여기는 스타제국 연습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준이랑 희철이 형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시 56분입니다. 뭔가 멋있는 걸 보고 싶어. 우리 민우 아 새벽 3시 되니까 애가 너글 나갔. 저번에 있었나? 내가 사실 원래 11시에 집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씻고 있네.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아 그냥 달려 나왔죠. 근데 원래 솔직히 말하면 한 1시간 정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분위기 같아서 아 저희가 지금 토요일에 행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안녕하세요. 저 일을 하게 될지 생각도 못했네. 아무래도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제가 모니터링 했을 때 좀 아무래도 좀 예쁘지 않으니까 한 준영이 형도 했잖아요. 뭐 해도 똑같은데? 아니 근데 좀 더 이게 깨끗해 보이고 보기가 좋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도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 치과 냄새가 안 나네. 아, 치과 없어. 냄새가 따로 있어요. 치과 냄새가 따로 있어. 소독약 냄새래. 그렇지. 나 이게 달라질까? 다른 게 보일까? 어금니를 보여봐요, 편하게. 그치? 턱 조금만 들어보시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여섯 개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웃을 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니 두 개는 앞니에 들였기 때문에 색깔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색상 차이가 좀 이렇게 좀 또렷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문제가 되는데. 여섯 개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실상.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때 원장님께서도 두 개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응, 여섯 개? 아니, 두 개. 두 개만? 두 개. 민우 씨는 그때 미백, 그죠? 원래 미백만 하려고 했는데요. 민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치아 배열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한 편인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치아 모양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송은이도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그 틈새가 삼각형 모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어 보여요, 공간이. 귀걸이랑 목걸이 본인도 빼주셔야 되시고. 오늘 상담받으러 온 데서 온 것 같아.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오늘 여기로 나온 거 이게 민우의 첫 근육이야. 나왔다. 응? 저희 이제 스타일. 데뷔해서 저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분이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의상 이제 제작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그리고 한 명이 저거는 혼자서 도와가지고 저 쪽에 도와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빈 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뵙고 해야 되는데 신문 사진을 그 신문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시급한 상황인지라 남성적인 건지 아니면 소년스러운 건지 잠시만요. 그 음악을 들어보고 춤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혹시 누구 있냐? 사람과 연봉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마취가 풀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치과 갔다 온가? 어때? 말한 것 아까 자기 소개하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막 안녕하세요. 저는
팀은 20살 하 민혁입니다. 민우가 오늘 웃는 게 웃는 게 아닌데요? 너무 더워. 이렇게 해볼게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네. 번 26, 27이라고나 번 26? 단자가 너무 말은 안 좋아. 근데 힙 35 가슴을 좀 키워도 허리를 좀 키우니까 힘들어. 번 12반 너무 마르게 나왔어. 젠장. 운동에도 소용이 없네. 네. 가슴은 좀 터진 것 같은데. 허리가. 허리가. 그대로. 난 빨리 깨야지. 예? 그대로야. 20. 네, 저희는 이제 현진우 형의 팝핀 아카데미로 왔습니다. 네. 형이 한 시간만 가볼게요. 한 시간 빼고 한 시간만 가볼게요. 현진우 형. 안녕하세요. 수업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다른 형들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요. 해봐. 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네, 저는 이제 팝핀 수업을 끝나고 네, 다시 회사로 가야 됩니다. 오늘 어땠어요? 다른 세계를 갔다 왔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차 아니네. 아, 할만했어요? 그냥 정신없이 했어. 용길이 형! 야, 광희 형! 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힘든 하루였어요. 힘들었어요? 네. 동준아, 오늘 어땠어? 게임 오버. 베스트! 오늘. 형식아 오늘 어땠어? 지옥 구경했어, 지옥 구경. 아, 정신 안 나왔어. 우리야, 너무 힘들어요. 어? 파핀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몰라.